자, 종말 짜르본바 갑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실력 향상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딸 버리고 하자고? 아, 그래도 소중한 파밍원이기 때문에 물론 뭐 버리면은 입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파밍하는데 또 써야 되니까. 자, 딸 보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총 있고 그 구급상자 찾았고 도끼 여기 있고 넣고 그 다음에 엄마랑 아들 같이 있으니까 같이 넣고 그 다음에 방독면 저기 있고 넣고 자 방독면 아이고 딴 게 잡혔어. 라디오 물 하나 챙기고 집어넣고 자 이제 다 챙긴 거 같죠? 그 가족은 지도 저 여행상장 아 가방 필요 없어. 여행가방 필요 없고 물 하나 좋아. 그리고 구급상자 저 끝에 있었죠? 구급상자 후레쉬 총 같은 거 살충제도 여기 있고 좋아. 살충제 후레쉬 그리고 무기 하나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 챙겨 있나? 책 안 챙겼나?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였어? 책을 안 챙긴 거 같지? 물 지금 책이 없.. 아 잠깐만 이거 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네, 책을 안 챙긴 거 같죠? 이거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괜찮아. 파밍해서 챙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자, 책 없이 한번 해봅시다. 책이 없네, 책이. 뭐 챙겼지, 내가? 음식이랑 물은 골고루 3병씩 챙긴 것 같아요. 아, 2개네? 2개, 3개, 지도랑 무기, 아, 무기를 둘 다 챙겼네, 또. 무기 하나쯤 버리고 그냥 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쁘진 않은데 다 좋아. 모든 상황이 다 좋은데 딱 책! 탄약은 뭐 요걸로 때우고 살충제로 책만 있으면 베스트인데 괜찮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파밍을 해서 책을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책만 있으면 돼, 이 상태에서. 그리고 밥이 한 개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 아 책! 책! 자, 두 번째 날까지는 그냥 넘어가죠. 짐 싸고 넘어가고 짐 싸고 벌써? 뭔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정말 묘해지잖아 라고 하는데 지금 무기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써도 되죠? 총을 쓰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도끼 같은 경우는 상처 입었을 때 잘라내는데 쓸 수도 있으니까 총알 없는 총을 썼습니다. 쥐한테 또 템을 뺏길 수 없으니까. 그게 뭐든 간에 이제 죽었어 라고 쥐를 잡았어요, 일단. 쥐를 근데 총으로 잡어, 무슨. 목마름 멀쩡하구요. 갑시다. 여기서가 잘해야죠. 우리 갓 티미를 방독면을 쥐어주고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미를 너무 빨리 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티미가 책을 들고 오길 바라면서 보냈습니다. 가자. 4일째 현재 장비는 방독면을 쓰고 나갔고요. 초반이니까. 그리고 탈수 다들 세탁기에 탈수 모드 중. 자, 우리 티미 방독면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운빨 게임이라서 그래도 될 수도 있는데 재수 없으면 뭐 방사능 같은 거에 오염되겠죠? 병 같은 게 걸리겠죠? W란 글자가 계속 반복된 후로 모두 지루해졌다. 3분 동안 끝말잇기를 했다. 그리고 다 멀쩡하니까 그냥 보내고 대피소의 문을 두들기는 소리다. 5분 전부터 계속 저러고 있다. 문을 열어봐야 될까? 안 가. 우린 폐쇄적이야. 안 가. 예, 그죠. 아, 티미가 그리울 줄 모른다고? 그냥 안 나왔고 소리가 좀 멈췄다. 누구였는지 짐작이 안 간다 라고 하고요. 멀쩡해. 일단 다들 멀쩡하고 우리 메리 제인이 항상 밥 달라 그러는데 밥도 안 달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라고 말을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 버틸 수 있어. 7일자 자, 7일이 일단 됐고요. 배고픔 이제 밥 한번 다 주고 침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고요. 전부 다 밥 주고 지금 밥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바퀴벌레. 아, 이거 책 있어야 되는데 바퀴벌레 따위에 살충제를 씁니다. 이랬다가 또 이거 팀이 온 다음에 목욕 이벤트 뜬다. 살충제 썼잖아요. 왠지 목욕 이벤트가 뜰 것 같아. 자, 바퀴벌레를 없앴는데 초록빛을 뿜는 머리를 가진 녀석이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방사능 바퀴벌레라서 잡아는 냈어요. 아, 근데 또 안 썼다 병 걸릴까봐. 탈수 물이죠, 물. 물은 괜찮습니다. 우리 티미가 파밍을 제대로 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자. 왜 또 벌써
왜 또, 왜불 벌써, 아, 역시 운빨 망겜. 자,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뭐 확률 게임들 있잖아요. 다키스 던전이나 그런 것들은 위키를 보면은, 뭐 나쁜 갯들 확률 30%, 그다음 좋은 갯들 확률 70%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위키를 뒤져봐도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랜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으면 깨는 거고, 운이 나쁘면 이렇게 망하는 건데, 야, 벌써 불타버리는 이벤트가, 벌써 화제가. 바깥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 방송을 들어보자.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나의 운빨은. 아, 그리고 민트곰장군님 어서오세요. 예, 네, 말씀 안 드렸죠? 뭐야? 잠깐만. 티미가, 아니, 방독면도 멀쩡하고 살충제도 가져왔고, 이 물과 밥, 이거 뭐지? 몇개 나왔고, 뭔가 이거? 자, 방독면 무사하고. 저게 몇 개야? 야, 4개, 6개? 이렇게까지 가져올 수가 있어? 야, 이거! 갓팀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아니, 무슨 총합 10개야. 방독면까지 해서 하면 11개고. 아니, 물자를 10개를 가져왔어. 거기서 살충제까지도 있고. 왜 이렇게, 어우, 대박인데? 이거 책까지 가져왔으면 팀이가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아니, 책 없어도 이 정도면 대박이야. 야, 이거 팀이 뭐야? 나 팀이 좀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니, 이 조그맣고 마른 몸에서 어떻게 저것들 다 들고 왔지? 자, 대피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고, 뭐, 이런 말 하지만,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둬야겠어.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정부의 구조 신호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를 한번 듣겠습니다. 책은, 막, 별의별 용도가 다 있어요. 책은 진짜 필요해요. 배고픔 탈진, 오케이. 야, 근데 팀이 대박이다, 진짜. 이 상태로 어떻게든 시간만 잘 보내면은 이거 잘하면은 그냥 무사히 갈 수도 있겠다. 자, 방독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낙진이 없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나가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또 지금 구급 상자 썼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써서 보내겠습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 자, 이거는 깰수 있을 것 같아요. 탈수, 탈수, 배고픔, 오케이. 이거는 무난하게 깰수 있을 것 같아. 자, 장비를 차고 나갔고, 탈수, 탈수, 배고픔. 아빠를 보내는 게 가장 좋은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냥 돌려가면서 보내는 편이에요. 멀쩡하고, 배고픔 탈수. 딸 배고프고, 아들 탈수. 딸은 배고프고, 아들은 탈수. 보내고, 야, 이게 너무 많다. 야, 대박이다. 이게 다 랜덤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우리 아빠만 여기서 더해서 진짜 필요한 거꼭 갖고 나오면은 진짜 이건 대박 나는데. 배고픔 탈진. 자, 엄마만 밥 보내고. 예, 살충제도 티미가 갖고 왔어요. 보자, 뭐지? 아, 강아지. 자, 강아지 손전등. 강아지를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나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손전등으로 강아지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되게 지쳐 보이더군.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었지. 오늘 아침 문을 열어주니까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더군. 이렇게 강아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써본다기보단 뭐라 해야 되지? 같이 살아본 적? 예, 네,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어요. 아, 벌써 또 바퀴벌레가. 이거 또안쓸 수도 없고, 안 써다 질병 걸리면은 지금 구급 상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책이 진짜 만능인데, 일회용도 아니고 살충제는 또 일회용이라서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 아, 조금 무섭다, 이제. 점점 무서워진다. 살충제를 썼습니다. 초록빛을 내뿜는 머리를 갖고 있는 거미. 그리고 보자. 탈수, 목마름, 탈진, 탈수. 딸, 엄마, 탈수. 딸, 엄마, 물, 물, 주고. 아, 겜불 이거 안 해도 돼요? 물병 두개 걸고 카드 게임을 하자라고 하는데, 카드 자체가 없어가지고 못해요. 왔어, 왔어, 왔어. 아빠 왔어. 야, 이, 근데 물만 갖고 왔나? 지금 캔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뭐 갖고 온 거지? 뭔가, 방독면 안 찢어 먹은 것 같긴 한데, 예, 안 찢어 먹었거든요? 근데 별로, 아, 두병 갖고 왔구나. 물두 병. 아, 근데 물은 좀 많은데, 밥을 갖고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밥을 갖고 왔어요. 물이 점점 많아지네. 배고픔, 탈수, 배고픔, 메리제인 멀쩡. 아빠, 아들, 배고프고, 아들 탈수. 아빠, 아들 탈수. 이렇게. 아, 미행 붙었대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짐 싸자.
짐 싸고 낡은 가방 어깨에 맨 초라한 거래상이 찾아왔다. 수프 한 캔으로 그 가방 속에 아 이거 안 돼요. 예, 거래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방에 쓰레기만 있을 수도 있어. 뭐 방사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 그게 패치가 되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확률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막혔다고 하더라고. 저도 보고 싶었긴 한데. 자, 아빠 배고픔. 아빠한테 밥 먹이고 요번에 이제 누굴 내보낼까? 우리 딸! 우리 딸만 믿는다. 이 딸이 딱 봐도 이거 힘이 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음식 한 두 세트는 갖고 오지 않을까. 이 통으로, 밑에 있는 통으로 두 세트는 갖고 나오지 않을까. 탈진, 배고픔, 아빠만 밥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딸한테 당동면 씌워서 보냈고, 아빠 밥 주고.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린다. 강아지 친구가 돌아왔다는 거겠지. 이 강아지가 왔는데 이 밥 써야 되네. 아, 나 지금 밥이 좀 아깝긴 한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강아지 이벤트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솔직히 아까워서 못 쓰겠는데 보기 위해서. 좀 아깝다. 20일 강아지한테 밥을 줬습니다. 우리가 먹을 밥도 없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왔어. 스프에 뭘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끝내줬나봐. 이 녀석의 이름은 이제 팬케이크가 되었지. 이리 온 팬케이크 우쭈쭈. 자, 팬케이크. 나중에 잡아먹겠다는 의지죠. 예, 강아지의 이름은 팬케이크로 지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고프면 잡아먹겠다. 예, 그렇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예, 다 랜덤이에요. 맞아요. 목마른 탈진, 탈수, 탈수. 엄마 탈수, 아빠 둘 다. 아니구나. 엄마, 아빠 둘 다구나. 엄마, 아빠 탈수랑 배고픔 둘 다. 엄마, 아빠. 이 빨리 밥 파밍 해와야 되는데. 아, 예, 맞아요. 응급약도 갖고 와야 돼요, 진짜. 응급약 한 개는 꼭 갖고 있어야 돼, 항상. 21일이 됐고요. 아픈 사람 없어 다행입니다. 탈진, 탈수, 아들 탈수, 현재. 군대가 왔었는데 뭐 위치를 못 알리는 이벤트가 있었나봐. 아들 탈수, 물 주고. 물은 많아, 탈수는 괜찮아. 티미가 탐험해서 아무 탈 없이 돌아왔잖아. 녹슨 금속에 베어서 손에. 야, 이거 지금 무기가 아마. 아, 총이 있구나. 그럼 쓰자. 이건 쓰자. 도끼 써 그냥. 솔직히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넘겨도 별 탈 없을 것 같긴 한데 도끼를 썼어요. 아쉽지만 도끼가 날아갔습니다. 고급 도끼. 티미가 괜찮아졌으니 뭐 됐어. 야, 근데 이렇게 어린애들인데 상처를 저렇게 도끼로 도려내는데 버틴단 말이야? 대단하다. 우리 자식들 대단하다. 모두 놀라 뒤집어졌어. 지동의 벽에서 쓱 떨어졌다. 아, 이게 좋은 귀신일 수도 있고 나쁜 귀신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자. 랜덤이거든요? 가자. 지도가 지멋대로 덜컹하고 떨어졌다. 귀신이 있나보다 라는 이벤트인데. 뭔가. 지도가 왜 갑자기 벽에서 내려오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먼지 쌓인 금고 속에서 보급품을 발견했거든. 아, 응급상자. 아,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은 식량만 파밍 잘해오면 이거 끝까지 버틸 수 있겠다. 이거는 4명 다 살린 채로 엔딩 볼 각이야. 그죠? 식량만 잘 나오면 돼. 이제 어디가서 식량만 좀 파밍 잘해오고. 자, 오늘 아침에 맑은 방사능 공기를 좀 마시려고 문을 열었더니 앞에 여행 가방이. 아, 이거 부비트래. 안 열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죠? 그러게 딸이 안 오네? 잠깐만. 우리 딸? 우리 딸 왜. 딸이 왜. 그러고 보니까 딸이? 이상한데? 이거? 딸이 한동안 소식이 없었죠? 자, 탈수 상태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은 배고프고. 엄마 아빠 탈수, 아들 배고픔. 아니, 딸. 하나남 통조림이 즐거움이 아닌 비통의 근원이 될 줄 누가 알겠냐 말이야. 공정하게 배급해야겠다고 했는데 돌로리스가 당장 먹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대. 아, 이거 안 주면 미칠라나? 지금 나 밥이 없잖아. 근데 잠깐만, 밥 한 갠데 안 되지. 돌로리스한테 밥을. 근데 이거 안 줬다고 가출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자, 돌로리스가 밥을 먹어야겠다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안 줬거든요? 괜찮을까? 방독면. 아, 찢어왔네. 일단 방독면이 찢어졌고 밥을 안 줬는데 괜찮았을라나? 협상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평화로운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나중을 위해 통조림을 저장하는 쪽으로 기울였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그리고 파밍이 지금 실패한 것 같은데, 아, 실패까진 아니네요. 하나하나 갖고 왔어. 방독면 찢어 먹었고, 야, 우리 딸, 아니, 딸 등치는 이렇게 밥 계속 먹을 척, 계속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조금 들고 왔다. 우리 딸이 성과가 별로 없었어. 일단 아들, 물, 딸, 밥. 아들, 물, 딸, 밥. 아들, 물, 딸, 밥. 아, 딸이 이렇게 못 가져올 줄은 몰랐는데, 내가. 예, 다 괜찮은데 딸 파밍이 조금 아쉽네, 진짜. 지금 물 엄청 많거든요. 밥이 있어야 되는데. 도적단의 야영 흔적을 발견했다. 고양이 이벤트 안 합니다, 이거. 저번에 봤어요. 저번에 고양이 이벤트를 했더니 마지막에 고양이가 우리들을 이기고 집을 고양이한테 뺏기는 막 그런 거지 같은 이벤트가 떠가지고 고양이 안 합니다. 발이 잡았고. 배고픔, 배고픔, 배고픔. 아들 제외하고 전부 다 배고픔 탈수 없고요. 더 이상 먹일 입이 필요 없다. 잘못 읽었네. 그 고양이한테 먹이지 않겠다라는 거고, 잠깐만요. 탈수 진짜 없었죠? 혹시 모르니까 또 탈수 상태에서 죽을까봐 한번 다 봐주고, 자, 밥다한 다음에 아들 빼고 밥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이때 엄마를 내보내서, 근데 방독면이 없지. 낙진이 좀 거쳤긴 했을 건데. 자, 엄마 맨손 갑니다. 예, 그래도 밥만 좀 들어오면은 이 정도면 무난하지. 뭐, 잘된것 같아요. 탈진 목마름 배고픔. 딸만 배고파, 지금. 딸한테 밥 주면 되고. 딸 밥. 근데 엄마 왠지 나갔다 죽어올 것 같아. 팬케이크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돌아와서 정말 자기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더군. 꽤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물건을 찾아낼지도 모르잖아. 제발. 제발 음식. 음식 가자. 맨손으로 가도 되겠지? 지도 갖고 가도 된다고? 오케이, 지도. 이거 일회용 아니겠죠? 설마? 제가 개 이벤트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니네. 일회용은 아니었고. 뭐야. 아무것도 건져온 게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지도를 들고 다니지. 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대피소로 들어왔다. 그리고 가버렸다. 이건 나중에 뭐 추가되는 이벤트인가? 팬케이크를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냥 어딘가에 대피소로 들어가는 것만 봤다. 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추가 이벤트가 있는 건가 아니면 허탕을 친 건가 모르겠네. 워낙에 랜덤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식이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멀쩡해 보인다. 탈수 근데. 역시 겉보기로는 알수 없는 거야. 자, 아들한테 물을 주고 이제 밥 없거든요. 밥이 없어요. 엄마 빨리 와야 돼. 아니면 뭐 이벤트라 뜨든가.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 남자를 보라고. 탄약이 좀 있으면 팔아달라고 하잖아. 올려주는 거랑 탄약을 주는 거두개 있는데, 이거 안 주면 또 이제 빡쳐가지고 내 물자를 뺏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골려줬다가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냥 가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30일! 뭔가 물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기분 탓이겠지? 그 남자는 많이 실망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알 바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보고픔 분배한 시간이고, 탈진 피곤, 탈진 피곤, 배고픔. 일단 아들한테만 밥 갑니다.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표시는 카드로 하래. 아, 왜 카드로 하래? 아, 카드 없는데. 아, 이러다 군한테도 구출 못 당할 것 같고. 이거 일 났어. 31일째가 됐고, 왠지 어머니는 밖에서 소식 끊길 것 같은 느낌이고, 목마른 탈진 이제 넘어가고 그냥. 그는 언제 다시 돌아오겠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메리제인이 물건을 뒤적이다 씨앗 하나를 발견했어. 아, 이거 근데 씨앗 물 많으니까 한번 키우자. 자, 씨앗을 키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였더라? 과학자 쪽? 32일. 엄마 왔어. 아, 근데 조금 한캔 갖고 왔어. 한 캔. 거기다 굶주려서. 잠깐만. 책을 갖고 왔네. 오케이. 자. 근데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책을 갖고 왔어요. 아, 그캔두 병만 갖고 왔어도 내가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책을 갖고 오긴 했어요. 방독면으로 갖고 왔네. 그러네. 일단 씨앗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행이 붙었대. 아, 미행이 붙었대. 밥 하나 갖고 왔고, 그리고 방독면 책. 지금 파밍이 완전 잘 되긴 했는데, 이거 방독면 쓰는 그군 보급자 이벤트 있잖아요. 보급품 이벤트. 그게 떴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아빠랑 딸은 탈수고 엄마한테 밥 줘야 되는데 아빠 딸 탈수 엄마 밥. 아, 그 캔이 조금 밥이 많아야 되는데. 어, 전화 받는 이벤트. 아들 가자. 아들 전화. 어, 엄마의 파밍 상태는 좋긴 좋은데 음식 쪽이 조금 욕심이 난다. 피곤 피곤. 아빠 밥. 엄마 밥. 아빠 엄마 밥. 전화 끊기 전에 받았고 정보를 교환하려 하던 차에 전화 끊겼다. 아빠 엄마 밥. 지금 안 그래도 밥 없는데 밥만 먹어. 물로 때울 수 없나 그냥 밥을? 어? 팬케이크가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어. 아, 이럴 수가. 심한 짓을 한 모양이야.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돼. 아, 이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강아지 이벤트를 저는 보고 싶거든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 좀 아깝긴 한데 우리 강아지, 저는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치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 이즈렌. 어, 들어왔다. 야, 귀엽네요. 어, 팬케이크. 근데 팬케이크가 식물을 가린다. 자라라 작은 식물아, 자라. 팬케이크가 들어왔고요. 어, 강아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피곤, 피곤. 어, 배고픔, 탈진. 오케이. 엄마만 밥. 아, 근데 구급약이 조금 아깝긴 하다. 엄마 밥. 뭐 나중에 배고프면은 잡아먹으면 되죠, 뭐. 이거는 이럴 때야말로 가티미가 한번 활동할 때가 할 때가 됐지. 자, 티미 갑니다. 티미. 티미가 가서 밥 한 10개만 10개 갖고 올 리가 없긴 한데 10개만 갖고 왔으면 좋겠다. 아, 저야 계속 잠만 잤죠, 연휴 때. 배고픔 분배할 시간이다. 아, 배고프면 안 되는데 아빠 제외 다 배고프고 엄마는 탈수까지 됐어. 아빠 제외 다 배고프고 엄마는 탈수. 이렇게. 아, 밥 다 썼어. 망했어. 밥이 없어, 밥이. 우리 팬케이크야, 밥 좀 어디서 갖고 오지 않을래? 아, 물만 많어. 밥이 없어, 밥이. 어, 안전하게 죽는 편이 낫다고 보급품 분배. 아, 그 보급 그 다른 중요템들 상태는 좋은데 일단 아빠 딸 탈수. 아빠 딸 탈수. 아이, 이렇게 안 돼. 탈수. 진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이런 말 하고. 강아지가 귀엽긴 하네요. 37일. 제발. 제발 우리 팀이 팝 좀. 제발. 울적해진다. 그리고 보급 탈진 피곤 피곤. 오케이. 밥 달라고만 안 하면 좋겠어 나는. 제발. 제발 밥만은. 어, 낡은 가방을 맨 초라한 거래상이 찾아왔다. 스프 한 캔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없어. 38일. 아,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피곤. 어, 밥은 안 달라 그래. 그래도 목마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어. 이 지나가고. 어? 야. 야, 이럴 수가. 아들이 뜬금. 아들이 왜 갑자기. 어, 뭐야, 식물 잘 컸네? 메리제이 키우던 식물이 정말 미친듯이 자라고 있다고. 열매같은 것에서 초록색 빛도 나오고 있지. 우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저게 정상인건지 잘 모르겠어. 아마도 엄청나게 싱싱하다는 뜻이겠지. 우리가 운이 좋은걸수도. 한번 따서 먹어볼까 라고 하는데 이거 따서 먹어도 되나? 식물이 잘 컸네? 근데 이거 식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먹으면 이거 식중독 걸릴 것 같은데? 네, 아들 미국 간 김에 먹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 변화 없는 건가? 어, 뭐야? 어? 어, 밥 됐어. 야, 대박. 아, 근데 아, 아들만 안 죽었어도. 아, 아들만 안 죽었어도 진짜 최고의 상태인데 이거. 아, 진짜 아들 왜 죽어가지고 갑자기. 자, 어, 식물에서 통조림 4개 분량의 먹을거리를 수확할 수 있었다. 빛을 품고 있는데 그건 아마 영양분이 기똥차게 많다는 뜻일 거야. 이거 왠지 떡밥 같다. 나중에 얘네들이 뭐 초능력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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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탈수, 배고픔, 목마름. 어, 엄마 물 아빠. 엄마 물 아빠 밥. 왠지 방사능 같아. 자, 아빠 갑니다. 아빠. 아, 그리고 방독면 나가 갖고 나왔다 죽었지. 아, 아들 갑자기 왜 죽었니. 아들아, 우리 아들아. 자, 40일째 경과 됐습니다. 40일 경과 볼까요?
아무것도 특이사항은 없고요. 팬케이크는 저거 있으면 뭐 되나? 팬케이크 왜 있는 거지? 메리제인 탈수, 엄마 탈진, 딸만 물 좋습니다. 지금 물자 많아요. 뭐죠? 아, 또 왜 표시를 근데 저 카드로 하는 거지? 왜지? 41일이 됐고요.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아닌가? 아니네요. 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배고픔, 배고픔. 오케이. 탈 수 없고요. 둘 다 그냥 밥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밥. 이거 뭔가 느낌 좋다. 엔딩이 제가 안 봤던 엔딩이 뜰 것 같아요. 자, 라디오를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애들이 미치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라디오를 보고 42일 라디오를 듣고 있고, 우리 아들이 죽은 게 제일 아쉽다. 딴 건 다 좋은데 아들이 너무 아쉽다. 왜 아들이 뜬금 죽어가지고. 목마른 탈진 뭐 이런 상태 그냥 갑시다. 네, 강아지는 어떻게 사는 거지? 강아지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뭐 알아서 나가서 뭐 자급자족을 하나? 우리 엄마만 밥, 아니 밥이래, 물? 도망 끔찍한 거라고 엄마한테 물을 주고, 아빠가 지금 파밍을 해보면은 한동안은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뭘 가져오냐가, 왔나요? 아, 아니네, 잘못 들었네. 44일 우린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래, 아빠만 나갔다가 뜬금 죽거나 막 그런 일만 없으면은 이거는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아주 좋은 징조야. 오늘 돌연변이 변해버린 한 남자가 찾아왔어. 아, 이 이벤트는 잠깐만요. 3.5, 3.25 물로 할까? 이건 뭐 강도라든가 뭐 그런 놈들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녀석인데 그냥 보낼까? 물로 하자. 그래, 물로 하자. 이건 그래도 은혜를 갚을 줄 아니까 저 사람이 물을 줬고요. 45일 아빠가 안 돌아오는 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기분이 되게 찝찝합니다. 잔악한 강도놈들이 야영을 하고 있었다. 테드는 아무래도 놈들의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테드는 돌아오고, 아 뭐냐 갑자기 이거 왜 돌아오지 않냐고. 아니 왜 테드가, 야 이거 모든 게 다 좋은데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망했다 요번 건. 이럴 수가, 진짜 잘 나가다가. 자, 딸이랑 딸이랑 우리 엄마만이라도 잘, 문을 두드렸고 우리가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걸 의심치 않는 됐다. 근처 강도놈들의 캠프로 잠입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쌍둥이 여동생을 구해야 한다. 근데 구하러 가서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우리는. 자, 우리 딸이 세 보이니까 딸로 하자. 자, 자기 동생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인원을 빌려줬거든요? 잘 하고 왔을까? 피곤, 탈진, 목마름. 도움을 요청하러 다니던 젊은 남자는 중무장했지만 굉장히 친절했어. 잘 구했나봐. 강도 두목이 그들의 친아버지였다. 그들은 굉장히 우리를 고마워했다. 이건 왠지 쌍둥이 엔딩이 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암튼 파밍들이 망했어. 파밍들이. 자, 보자. 지쳐있고 상대 안된다. 이름 싸야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메리제이는 늘 기운 찾지만 요즘은 꽤 우울해 보여. 가장 좋아하던 튜바 소리 뭐 이런 말 하는데, 메리제인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대피 주변을 좀 걷게 해주는 게, 산책을 시켜주라고 하는데 이거 미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내볼게요. 그래도 살아보자 한번. 47일 잘 돌아왔어. 어디 가거나 미치거나 막 그러진 않았고 잘 돌아온 것 같아요. 보자. 배고픔 탈수, 배고픔. 엄마는 둘 다, 딸은 배고픔. 밥 주고 보냅니다. 물자는 많아요. 또 딸밖에 못 나가니까 딸 가야죠. 어쩔 수 없죠. 핵폭발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예, 또 제가 지금 제목을 안 써놔가지고 그냥 방송 준비 중이라고만 써놔가지고 그런데,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벙커에서 살아남고 버티는 거예요. 서바이벌. 피곤. 게임 제목은 60초. 부제는 뭐 핵폭발에서 살아남기 막 그런. 팬케이크는 밤에 자다가 수시로 일어났어. 활기가 좀 넘치는 모양이야. 내보내줘야 할까? 팬케이크가 좀 뭐 쓸만한 거 갖고 왔으면 좋겠다. 내보내줬을 때. 49일? 방독면 갖고 왔어. 방독면. 아니 나 방독면보다 고급 상자가 더 끌렸는데 일단 방독면. 잘했어. 이래서 강아지가 좋아요 저는. 저는 강아지파예요. 잘했어 라이코스. 근데
이거 왠지 느낌이 딸까지 안 돌아올 것 같아. 지금 내보내는 사람들마다 차례차례 사라지는 거 보니까 딸도 안 돌아올 것 같아, 느낌이. 목마른 피곤? 그냥 보내고. 또 이 이벤트 되게 많이 뜬다. 카드가 있었더라면 이거 벌써 군인들한테 구출당했겠다. 딸 돌아왔는데 파밍 상태는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한 병 내진 두 병씩 갖고 온 것 같은데? 딸이 돌아왔고, 무사히 대피소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 동네 생존자를 위해서 보급품 상자들 투하했다. 두 병 잘 갖고 오긴 했네.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게 갖고 왔네요. 그냥 딱 말 그대로 무난하네. 탈수, 배고픔, 엄마, 물, 딸, 밥. 네, 강아지는 이름만 되나요? 이름만이란요? 어떤? 자, 돌로리스를 보낼 차례 왔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우리 물건을 되찾으러 가볼까? 중요한 건 하필, 학교 대피소에 물자를 훔쳐오는, 그런 이벤트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파밍으로 버텨. 나쁜 짓 하지 마. 네. 강아지가 그 다른 뭔가 행동을 하게 할 수 없냐고? 예, 없어요. 그냥 팬케이크고, 이런 글 이벤트 있잖아요. 요런 거 밖에 안 돼요. 딴딴딴딴. 피곤! 배고픔! 우리 딸 배고파요. 밥 먹어. 딸은 밥 먹고, 우리 돌로리스가 나가야 되는데, 방독면을 이제 또 구해왔으니까, 들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그리고 나갈 땐 여행가방 있으면 좋을 텐데, 여행가방, 방독면, 그렇게 두 개 들고 나가고 싶은데. 자, 53일. 그래도 되게 오래 끌었다. 53일 동안. 일단 우리 어머니 나왔구요. 어머니 또 죽어서 돌아오는 거 아니겠죠? 팬케이크 앉아! 잠깐만, 너 배고프니? 배고파 보이네. 팬케이크한테 밥을 또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주겠습니다. 잠깐만, 밥 줬어야지. 참, 깜빡했어. 딸 밥 주고, 그 다음에 팬케이크 밥 주고. 조금, 많이 들긴 하는데. 자, 우리 여성진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끝까지 갈 것인지. 탈수, 탈진, 팬케이크 멀쩡. 딸한테 이제 물 주고. 팬케이크가 좋아하고 있네요. 그래도 강아지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뭐야. 어느 정도의 힘과 운빨로 녀석들에게 우리가 찌질이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대피소 근처의 강도놈들을 쫓아내는 이벤트인데, 굳이 해야 되나? 안 쫓아내면 와가지고 뭐 음식이랑 물 같은 거 가져가나?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우리 딸밖에 없는데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맞짱 뜨자. 싸워. 우리 딸 싸워. 가서 이겨. 설마 끝? 끝 안 뗐어. 좋아 좋아. 55일. 자, 딸이 이겼나요? 싸움에 승리했어. 근데 하나, 이제 무기가 없어. 자, 마지막 남은 무기 한 개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왠지 엄마 죽은 것 같은 느낌. 탈진 피곤. 가자, 우리 딸. 야영. 쌍둥이들이. 지도? 지도를 잠깐 빌려달라. 이거 쌍둥이 이벤트로 갈 것 같다. 지도를 빌려주겠습니다. 56일. 야, 진짜 길다. 근데 엄마 죽었으면 끝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살아있네. 자, 지도를 보여줬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야영지에 우리가 놀러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쌍둥이 이벤트 보려면 그 도끼가 있어야 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끼 없거든요, 지금 저? 포사는 이거 한판 끝나면요. 이거 한판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탈진 피곤이고 넘어가고 일단. 뭐야, 벌써 또 지도? 친구 두 개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말발굽 소리를 내고 있었다? 길을 잃어버렸다. 지도를 보여달라고 재촉했다. 좀 뭔가 이상한데? 안 줘. 너 수상해. 안 보여줘. 뭔가 수상했어 방금. 57일. 보자. 뭔 일 없었죠? 니네 조상 숨냄새 나는 쥐새끼라고 조롱하며 튀었어. 이런 고약한 놈들을 봤나? 불쾌했대요. 안 보여줬더니. 목마른 탈진? 해서. 보급품이었어? 아깝네. 자, 내용물을 다 얻는 이벤트. 이거 안 할게요. 저 사기가 좀 많았어. 찌질이. 그러게. 58일? 엄마 안 오고 있고 58일까지 왔어. 이거 100일 채울 수 있나 혹시? 이거 100일까지도 갈 수 있으려나? 탈수? 물 좋아하죠? 우리 딸 물? 그래도 애들이 이번에는 병 같은 거 안 걸리고 잘 버티고 있다.
통조림 말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는데 생존자들이다. 마실 물이나 먹을 것 아니면 깨끗한 붕대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나눠줄 수 없겠냐 라고 했는데 저는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줄게요. 요거 끝나고 할게요. 일단 물. 59일 왔어. 물 주길 잘했다 방금은. 도끼 갖고 왔다. 무기를 갖고 왔어요. 이거 쌍둥이 이벤트로 직행하는. 그리고 뭐야, 구급 상자를 갖고 왔네. 우리를 꽉 껴안고는 행운을 빌어주더군. 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어디 털러 가지도 않았고 상태 좋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 토마토 스프 하나 갖고 왔고, 물 두 병, 응급 상자. 이거는 도끼도 갖고 왔고, 이건 진짜 요번 플레이는 나가서 죽은 애들 있잖아요. 나가서 재수없게 죽은 애들. 그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완벽했는데. 아, 이건 너무 아쉽다. 자, 파밍 못해요. 예, 갑니다 그냥. 그리고 또 밑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다. 맨홀을 열어볼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도끼는 냅둘게요. 왜냐면 쌍둥이 이벤트 때 나중에 그 야영지를 꾸릴 때 그때 필요하거든요. 이거 물렸나 설마? 웬 호랑이 소리가 들렸는데. 다친 사람 없네. 다행이다. 보자. 파충류와 닮았어. 엄청나게 굶주린 날카로운 눈빛이라고 하는데 악어가 있었나봐요. 악어인지 호랑인지. 소리는 호랑이 같은데. 배고픔, 피곤. 돌릴스한테 밥 주겠습니다. 일단 밥을 주고. 아, 물 말고 밥 주고. 그리고 메리제인이 나갈 수 있는 상태긴 한데 내보내야 되겠지 아무래도? 내보냅시다. 짐 싸서 가자. 자, 또 카드. 이거 카드 있었으면 진작에 군한테 구출당했겠다. 너무 많이 뜬다. 꼭 없는 이벤트가 항상 보면은 막 뜨더라고요. 좋은 기회였는데 넘어왔고,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엄마한테 물 주고. 아, 배고프대지. 밥 주고. 그리고 딸 가자. 딸은 가져갈 게 없어. 맨몸으로 가. 우리 딸은 강하니까 괜찮아. 다 이길 수 있어. 맨몸으로, 맨몸 격투기로 다 때려잡을 수 있어. 자, 메리제인은 황야로 모함을 떠났고 아무 장비도 안 줬고요. 우리 어머니는 탈수 상태에 빠졌고. 둘 다 줘야 되네요. 어머니 둘 다 주고. 입이 한 개니까 좋다. 팬케이크를 잠시 내보내는 게 어떨까? 내보내줘도 나쁘지 않을 듯 한데 내보내겠습니다. 이거 이러다 100일 찍겠어요. 잠깐 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오래 가고 있네요. 잠깐만. 아, 깜짝이야. 물 여기 있구나. 하하, 깜짝 놀랐네. 아유, 놀랬다. 팬케이크가 물병을 갖고 왔어. 난 밥이 더 필요한데 물을 한 병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깜짝 놀랐네. 물 팬케이크가 뭐 어디 날려먹은 줄 알고 순간 엄청 놀랬어. 아, 우리 집 앞에 또 약탈자들이. 아,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뺏기지 않으려면 무기를 써야 되는데, 근데 도끼는 쌍둥이 이벤트를 좀 기다리려면은 냅둬야 되는데 강아지가 쫓아내주지 않을까? 이거? 아,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쓰기 싫거든요 솔직히. 도끼? 이건 좀 고민이 된다. 잠깐만요. 탈진 피곤 상태지. 지도 일단 아무데나 딴데 찍고. 아, 이거 약간 진짜 고민되네. 예,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자, 도끼로 가자. 쫓아내자. 아, 운빨이거든요? 가자. 도끼 제발 살려와라. 아, 도끼 부셔진 것 같아. 역시 저 이벤트에서 안 부셔지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인 것 같아. 자, 도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물 한 병을 뺏었네? 아, 쓸데없이 물만 계속 뺐네? 아, 물만 계속 뺐네요, 저거. 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말을 걸어서 기분이 좀 풀리게끔 해보자고 라고 하는데, 책 읽어야죠. 이럴 땐 책이지. 우리 딸 65일? 지금 진짜 이렇게까지 오래 와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이 게임 하면서 65일까지 와보는 거 정말 길게 간다. 오늘 목마른 탈진 그대로 넘어가고, 쌍둥이들이 다시 찾아왔다. 야영지 건설이 거의 다 끝나간대. 책, 만화책, 설명서와 같은 읽을 거리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거 쌍둥이 이벤트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엔 도끼가 아니고 책도 달라고 하는구나. 도끼만은 아니구나. 이걸 줄까? 어차피 이게 마무리 단계일 건데. 이거 책 주겠습니다. 근데 주는 거겠죠? 난 주고 싶지 않은데 주는 거네. 아, 나 빌려주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줘버리네. 맨날 뭐 달라고 하네. 그러게.
근데 얘네들은 또 이제 우리를 구출해 주기 때문에 저게 또 좋은 애들이라. 자, 탈수 상태 물. 물 먹고. 야, 이 가방을 놔두고 이거 완전 도둑놈 아니에요? 이거 안 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디오랑 가방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오? 67일! 67일째 뭔가 변화가. 그럼 뭐라도 팔려고 무지막지한 똥꼬쇼를 펼쳤지만 우리는 제안을 거절했다. 호구품 분배 시간. 자,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곧 끝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간다. 아, 또 팬케이크가 2.75인데 우리 딸만 믿는다. 팬케이크. 자, 강아지를 좀 키우는 쪽으로 저는 가볼게요. 그러게, 식물도 안 자라나 싶네, 진짜. 밥 한번 줘도 될것 같은데. 팬케이크한테 밥을 줬어요. 팬케이크가 은혜를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이 안 오는 게 심상치 않아, 진짜. 배고픔, 밥. 아, 이럴 것 같더라고. 딸 나갔다 죽었어. 요번 플레이는 진짜 모든 게다 좋았는데, 나가는 애들마다 족족 다 죽네. 미쳐버리겠다, 진짜. 테리 삼촌이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못 보고 돌아가시겠다. 예, 천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9일. 아, 엄마 혼자 살아있어, 지금. 목마름. 아, 아니, 정확히는 팬케이크까지. 둘이 있는데, 야, 팬케이크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내보내볼까? 가자. 팬케이크 가서 식량이나 좀 갖고 와라. 70일. 야, 70. 아, 엄마 미쳤나요? 미쳤어요. 혼자 남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큰일 났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팬케이크가 또물 가져왔어. 물만 주구장창 갖고 온다, 진짜. 자, 엄마 미쳤기 때문에 상태를 좀 보고 물. 엄마도 곧갈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또 카드 이벤트 계속 떠. 진짜 끝까지 계속 떠. 71일, 100일 찍겠다. 엄마 미친 상태 탈진 그대로. 우리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밖에 못 보내고 한 명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그냥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카드만 있었어도 지금 군한테 이미 구출 당했을 거예요, 진짜. 그말한 다섯 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자, 계속 있어야죠. 아, 쓰레기통이 점점 차오르고 있고 역겹다. 근데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73일? 방금 뭔 소리야? 아! 돌연변이 바퀴벌레 살충제 없고요. 목마른 미침 탈진. 엄청 큰 바퀴벌레가 사방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거 질병 걸리죠, 곧. 근데 응급상자 하나 있긴 있어. 조금 더 버틸 수 있긴 있어.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할로윈 의사차림을 한 사람이 찾아왔다. 야외 병원이랬는데 황야의 살인마들에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닌다. 이거는 물 줘도 되지. 물 남아 도는 게 물인데 물은 줘야지. 74일? 강아지는 멀쩡한가 근데? 탈수 배고파. 아, 다 줘야 돼. 물 줬고 방문객 등 고마워했다. 다 주고. 지금 엄마 혼자밖에 없거든요. 뭐야? 아, 팬케이크 또 밥. 아, 나 이거 배밥한개 있거든요. 파밍도 못해. 이거 어쩔 수 없지.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팬케이크 미안하다. 미안하다, 강아지야. 미안하다, 멍멍아. 75일. 팬케이크한테 밥을 안 줬어요. 우린 그 개를 다니고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하지만 그랬어. 스프 없이 그 행동은 좀 이상하게 되었다. 배고픈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우린 그가 무엇을 먹기로 결정할지, 누구를 먹을지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다. 누구를 먹을지.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미침 탈진. 딴딴. 똑똑똑! 이 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놀랍고 혼란스럽게 한다. 문을 열어봐야 할까? 열어보자. 지금은 이대로 가면 어차피 죽어. 이걸 한번 열어보자. 아, 죽었나 보다. 아닌가요? 아, 구출 왔네. 에, 쌍둥이 왔네. 엔딩이긴 한데 뭔가 찝찝해. 엄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미쳐있는 상태로 구출되니까 뭔가 되게 찝찝하네요. 자, 오늘 뜬금없이 쌍둥이 친구들이 찾아왔어. 그리고 우린 환호했지. 새로 만든 캠프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거든. 우린 우릴 정식으로 초대한다고. 그곳이 모든 지원이 가능하면서 정말 훌륭한 곳이라고 했어. 라고 쌍둥이 엔딩 이벤트가 떴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수 있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보이는 것만큼 세상이 아주 절망적으로 변해버린 건 아닐지도. 우린 새롭고 더 평화로운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나갔습니다. 아 근데 이 납치당한 친구들만 아니었어도 새로운 시작. 에 우리가 아니에요. 혼자예요. 아 미쳐서 자꾸 우리라고 한다고.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치만 혼자예요. 혼자서 살아남았습니다. 야 근데 76일까지 갈 줄은 몰랐다. 나 소비한 물 12병, 소비한 수프 13캔, 성공한 원정이 11번 가가지고 3번은 죽은 거. 야 이 짜르본바 제일 높은 난이도긴 하지만 깨긴 했지만 찝찝하네요. 아 가족들이 없어. 혼자 남았어. 자 요렇게 짜르본바 난이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쌍둥이 엔딩이었어요. 끝!